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잔치를 허락하시고 또 참여하고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아버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올라오기 직전에 그 대왕간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찬송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찬송을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늘 시편 23편 미안합니다. 시편 23편. 예.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으니까요.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같은 경우 여러분 웬만한 분은 외우기도 하시고 대충 잘 아시잖아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료를 찾다가 뭐 재밌진 않은데 하나 내가 발견한 게 발견이라 해야 되나 찾았다 해야 되나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아흔이 다 돼가시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시편 23편을 외워서 암송 대회에 나오셨나 봐요. 나오셨는데 잘 외워서 잘 했었나 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앞에 단에 올라오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조명을 받고 또 마이크를 손에 잡고 하니까 긴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긴장을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까지인데 그 다음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 많거든요.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여하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황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쉬다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침을 삼키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그래 그거면 됐지 뭐. 그리고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정답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어쩌라고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는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적 의미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정의를 내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아빠 하면 너무 따뜻하고 좋은 이미지만 가득해요. 근데 사전적 의미가 뭐든지 간에 또 어떤 분은 아빠 하면 안 좋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에 대한 따뜻함이나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선하지만 싹꾼 목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자를 얘기할 때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10편 23편을 금방 읽었으니까 뭐 하나 끼워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갑니다. 에스겔 34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갑니다. 에스겔 34장 제가 찾았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1204페이지 구약 1204페이지 에스겔서. 갑자기 에스겔서 찾으니까 그거 생각나네. 어제 내가 에스겔과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했나?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605년.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게 597년이에요. 내가 혹시 586년이라 3차거든요. 완전히 멸망할 때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보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이름도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34장 3절, 4절, 5절. 우리는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이미지가 나오는데 보세요. 34장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목자인데 이게 목자를 돌보고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착취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과 영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먹여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저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막 발악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면 막 주다가 주다 안 되면 어디 젖동량을 해서라도 먹이잖아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다른 깨달음을 통해서라도 그걸 잘 녹여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것뿐인가요? 영적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성전이 되게끔 죄송해요 새벽이라서 그래 떠나가지 않는 성전이 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게 잠깐은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녀가 키우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것처럼 이 영적 신앙의 공동체가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받은 성령 연사가 너무 커서 이 작은 울타리에 가둬둘 수가 없을 만큼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축복과 격려 가운데서 더 큰 울타리와 더 큰 지경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는 것 진심으로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며 그들을 축복하며 파송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한계 밑에만 있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영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3절이고요. 4절요. 계속 읽을게요.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목자라면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지 않으면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난 양이 있으면 싸매어주지 않은 거. 병든다라는 건 속에서 병든 거고요. 이 외상이라 그래요. 싸맨다는 거. 어디가 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아까진 길 발라주든지 부목을 대주든지 붕대를 감아주든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날 그 뭐죠? 뭐 이리떼나 사자나 그 사나운 짐승 때문에 쫓겨간 게 있으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양들은요. 낙오되고 잃어버려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목자를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목자는 따뜻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의 신앙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선한 목자와 같은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제가 다 안 읽었네요. 4절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려고 그 뒤에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요, 힘으로 찍어 눌리는 곳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 안에서 그 질서로 다스리는 것이지 강포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으로 조그만 눈을 돌려보세요. 제 성경은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23절 보십시오. 23절. 시편 23편하고 딱 절수도 맞아요.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너 여태까지 경험한 그런 목자가 아니라 새로운 목자를 주겠다는데 참 놀라운 건요, 이미 다윗은 죽고 없어진 옛적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이미 죽고 없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세요. 싹꾼 목자와 진짜 목자, 가짜 목자와 진짜 목자를 할 때 이 진짜 목자가 다윗을 얘기했는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왔죠? 예,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요, 참 명확해요. 아까는 가짜 목자를 얘기했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적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의는 딱 사전적 정의는 있지만 그 나름의 정의가 따로 있다라고.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남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 남에게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놀라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뭐 할 때 선택받았어요? 시편 78편 70절을 보면 다윗이 뭐 할 때 선택받았어요? 양의 우리에서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끼워놓고 23편 끼워놓고 78편 잠깐 갔다 올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78편 70절요. 78편입니다. 시편 78편 맨 뒤쪽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그 자리에 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78편 70절입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쫓아다니면서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쓰실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죠. 거기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78편 70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다음에 71절 보십시오. 젖 양을 키우는 중에 아주 어린 새끼들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린 새끼를 돌보는 그 다윗의 손길이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양을 돌보는 그 다윗의 그 손놀림에 그 솜씨에 반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맡겨요? 제가 71절 다시 읽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젖 양을 돌보고 키우는 그 다윗의 손길을 보고 그 큰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작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서 큰 걸 맡기면 잘할 거라고 천만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설교하면 잘할 거. 아니요. 작은 것부터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뭐 그냥 금나와라 뚝딱 뭐 은나와라 뚝딱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을 쓰시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하나 잘 키우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성취하는 것, 남들 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서 작은 것들도 충실하며 잘 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2절에 기업이 맡긴 게 아니라 나라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72절에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공교하면 능숙하다는 말이거든요.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나라를 맡기니까 공교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맡기니까 성실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어린 양을 키울 때부터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교하게 잘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능숙하게 그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라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요. 너희에게 왕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경에서도 각자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세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성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요, 아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했잖아요. 기름 부었을 때 보십시오. 그 이후에 17장에 어떤 일이 나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 어린 다윗이 그걸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뒤에 보면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마주했을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당당히 나가잖아요. 그 앞에 나갈 때 그래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야, 네같이 어린애는 나갈 수 없다라고. 자기의 뭐 투구와 막 갑옷을 줬는데도 막 입어보니까 커서 입지도 못할 만큼 어린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키울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빼앗아냈다라고. 그게 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자나 곰도 그냥 때려쳐 죽여버렸다라고. 맡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맹함과 그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목자는 이런 목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몸을 막 두려움 없이 던지는 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피가 필요하다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뿌려놓고 가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목자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목자 삼고 우리의 주인 삼고, 그러니 뭐가 두려울 게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거는 우리를 모르는 그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하는 그 걱정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걱정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저는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미리 이렇게 원고를 정리해놓고 정리하고 그냥 꺼내와서 그거 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려고 해봤는데 저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설교가 있으면 일주일 시간이 있든 한 시간이 있든 있으면 그 앞에서 그 설교만 놓고 막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저는 그 멀티가 안 돼. 이게 해놔놓고 이게 안 돼요. 어제 마치고 집에 가서 11시 넘고 씻고 하니까 12시쯤 됐더라고요. 새벽에 뭐 하나 뭐 하나 막 고민 하다가 막 짜낸 게, 억지로 짜낸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다. 아, 어떻게 되지?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뭘 바라야 되나? 설교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정말. 나 그냥 푸른 초장에 눕고 싶어요. 내 대신 설교 좀 해달라고. 예.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보세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우스갯소리처럼 툭 던지지만 그건 진심이었어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 앉아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와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다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서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죽든 살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해요. 죽서잖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죽도 한두 번이지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밥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연단시키면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계속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내가 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나는 그게 나에겐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울 충만을 위하여 채워질 공간을 주신 게 나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 또 나 이사야 43장 7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목자를 만나서 우리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진 것, 뭐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의 길에 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의와 악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과 악이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가 뭔지를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이 모르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말로만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그것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이 하지 말한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사망의 엄청,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 되지. 왜 이래 험한 골짜기로 가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동지역에 보면 풀이 있잖아요. 거기 놔두면 양들이 먹잖아요. 양들은 밀어내가지고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일정 먹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갔다가 왔을 때 다시 풀이 자라고 있으니까. 계속 자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선택해야 돼요. 아직 완전히 풀이 나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험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서 더 좋은 목초가 있는 목초지로 데리고 가야 될지.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가는 길이 험난할지언정 그 험난한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위한 그 길을 위하여 가는 그 길이 골짜기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험한 것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길이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위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보세요. 그 골짜기에서 지킬 때 뭐를 지켜요? 그분이 나를 지키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달라요. 지팡이는요, 말이 지팡이가 몽둥이 같은 몽둥이에요. 긴 몽둥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물음표처럼. 이 두 개를 왜 가지고 다닐까요? 양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된거나 해야 될 것 같은요. 그 앞에 물음표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든지 당기는 거예요. 어디 빠진 데 있으면 그걸 걸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예요. 막대기는요. 말 안 듣고 딴짓하면 그냥 탁! 대가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양 대가리는 대가리지만 하여튼 양머리 같은 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 때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은요. 나의 양을 해치기 위하여 다른 강한 그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있고요, 하나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험한 골짜기가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너머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원수의 상이라는 게 우리 상장 말하는 게 아니고 밥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고 먹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배를 굶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그 손주들을 돌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그게 연상이,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손주들을 왕이 되고 나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잖아요. 그때 모르겠어요. 다윗이 적었으니까 난 그것도 분명히 포함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 했던 원수의 손자지만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걸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지만 더 풍성한 은혜로 갚음으로 해서 원수 앞에서 나를 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세요. 뭐 선택해서 종으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이 넘친다라는 건 그만큼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먹는 것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네가 뭐 샤넬을 먹는 분 뭐 몇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향수 나고 그 좋은 것들 다 바를 수 있을 만큼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네 잔이 넘치나이다. 아, 내 잔이죠. 네 잔이 아닙니다. 우리 잔이 넘치나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 맞아요. 포도주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지만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따뜻하심.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높여져서 많은 것,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남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각자의 아픔이 있고 지침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따뜻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부터 그 주님의 따뜻함을 원하고. 6절 다시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그 집을 탈출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 집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의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우리가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길, 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삼아 주셨으니 그 길만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각자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깨닫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하여 달라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